리스판시브 웹 디자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미 리스판시브에 대해서는 많이 살펴봤었죠. 그래서 이게 리스판시브입니다. 현재 보면은 이렇게 돼 있는 구성이어서 우리가 만약에 윈도우를 크기를 줄인다면 이런 식으로 같이 줄어들고 있죠. 그리고 같이 늘어나고 이게 리스판시브입니다. 간단하죠? 그래서 이렇게 칼럼 이제 그리드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하나의 페이지를 몇 개의 단락 블록으로 나누는 것을 그리드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지금 여기 있는 것들이 메인, 메뉴, 헤더 세 개가 있죠. 그래서 헤더는 이렇게 주어져 있고 메뉴는 이렇게 주어져 있고 메인은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체에 다 해당되는 것이 all이잖아요. all. 그래서 박스 사이징을 보드 박스. 그래서 이렇게 주고 있는 거죠. 여기서 이제 보면은 이제 헤더도 보드 이렇고 패딩 이러하고 플로트의 메뉴는 레프트고 그리고 메인도 플로트 레프트니까 서로 두 개가 나란히 있게 있는 거죠. 그렇죠? 헤더는 그런 게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혼자서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체 면적을. 그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움직이는 거죠. 이게 일반적인 그리드입니다. 세 개의 그리드, 그리드 뷰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그럼 또 한 가지 주의 조심 볼 부분이 이런 것이 이제 메타드라이죠. 이전에도 봤던 네임 뷰폴트. 뷰폴트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제 화면의 크기를 말하는 겁니다. 화면의 크기를 메타 태그를 줘서 우리가 지정하게끔 구성되어 있습니다. Widths, Device Widths. 그래서 Device Widths를 Widths에 할당하고 그리고 Initial Scale을 1.0. 처음 이제 화면에 도출될 때의 모습이 1.0으로 딱 나타나라. 그러니까 화면의 크기에 맞춰서 보여주라 이런 뜻입니다. 그냥 스마트폰은 스마트폰 크기에 맞춰서 보여주고 그리고 태블릿은 태블릿에 맞춰서 보여주라는 것이 메타 태그로서 결정하고 이게 HTML5부터 적용되고 있는 그러한 태그입니다. 표준입니다. 나머지는 뭐 동일합니다. 세 개의 박스, 그죠? 디브 세 개잖아요. 첫 번째 디브, 두 번째 디브, 세 번째 디브, 그죠? 이렇게 세 개의 디브를 그냥 그대로 클래스를 지정한 일반적인 방식입니다. 보드는 빨간색으로 주고 있는 거고 뭐 특별할 게 아무것도 없죠. 기본적으로 다 리스판시브로 이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뭐 똑같은 내용이네요. 똑같은 내용인데 이번에는 요거 사이즈를 지정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칼럼을 12개, 화면을 12개로 나눈 다음에 12개 나눈 다음에 얘는 이 녀석, 이 녀석은 어떻게 주고 있나요? 클래스 칼럼 3. 그러니까 이전에는 어떻게 됐었나? 이전에는 클래스를 메뉴에서 25% 75% 가지라라고 이렇게 했는데 요것을 이렇게 다 나눠 가지고 1부터 12단계까지 나누었어도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칼럼 1부터 12 하면은 하나의 칼럼은 8.33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칼럼 3는 25. 그리고 조금 전에 봤던 거죠. 그죠? 조금 전에 봤던 요 녀석 메뉴는 25% 그리고 메인은 75% 메인이 75% 잖아요 그럼 75%는 칼럼 9 이렇게 클래스를 주는 거죠. 이 클래스를 이렇게 쭉 12개로 준 다음에 그런 다음에 얘는 클래스 3로 지정하고 얘는 클래스 9으로 지정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리드가 지금은 달랑 3개가 있습니다만 그리드가 굉장히 밑에 많이 있다 쭉쭉 막 20개쯤 있다 그러면은 20개쯤 있을 때는 이런 식으로 얘는 몇 퍼센트, 얘는 몇 퍼센트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이렇게 칼럼을 줘가지고 칼럼 얘는 칼럼 1번 타입, 얘는 3번 타입, 3번 클래스, 얘는 9번 클래스, 얘는 11번 클래스 이렇게 할당하는 것이 좀 더 편리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디자이너들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하겠다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이 이런 리스판시브한 거죠. 지금은 뭐 달랑 3개가 있으니까 별 의미가 없습니다만은 밑에 주름이 몇 개가 되어 있다고 한다면은 그렇게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인 그리드가 동작하는 개념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